자, 이번 시간에는 애자일 모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자일 모형.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개발 기법이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배웠던 포스라든지 프로토타입과는 좀 다른 추상적인 레벨의 방법론이에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개발 방법론의 방법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어렵고 문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구현해 보니까 결과물이 별로 좋지 않더라. 결과물이.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은 결국 사용자, 개발을 요청한 사람에 의해서 그 얘기를 듣고 개발자 간의 협력을 통해서 개발해 지는 거죠. 그 안에는 프로그램 개발자도 코딩하는 사람도 있겠고 설계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대화를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결국 문서화가 비중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서보다는 복잡한 그런 것보다는 가볍게 사용자와 개발자 간의 소통 또 개발 팀원과의 소통 그리고 계속 같이 연결시키면서 프로그램을 이루어지는 것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배추나 무 팔듯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개발자와 사용자, 개발 요청한 사람, 나는 개발자고 여러분은 사용자라고 하면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놨어. 그럼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수정을 요구할 거고 또 변경을 요구할 거고 또 낫게끔 부탁할 거고 나는 그걸 들어줘야 되겠고 이러한 일들이 어차피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하면 하나를 묵직하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걸 인정하고 그때그때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론을 우리는 애자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죠. 프로세스와 그 도구 중심이 아닌 개발 과정의 소통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소통. 반복적인 개발을 통해서 잦은 출시를 목표로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소프트웨어 사용자 요구를 받아들였어요. 예전의 방식은. 그리고 그걸 개발자들이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리고 고려를 하죠. 납품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납품된 내용이 수정이 들어올 거라는 걸 알아. 그러나 어느 정도는 만족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합니다. 기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사용자도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답답하고 개발자도 마찬가지야. 그러지 말고 그냥 소통을 하도록 하자. 니네들이 당장 필요한 게 뭐야? 겉모습이야? 안에는 별로 중요하잖아. 만들어줘요. 계속 업무를 추진하는 거야. 계속 같이 같은 회사에 운영하는 것처럼 계속 작업을 하자. 대화를 하면서. 내가 홈페이지를 하나 구축을 해야 돼. 홈페이지가 웹페이지가 그 회사에서 뭐 회원관리 뭐 여러가지 해서 한 100개의 페이지가 필요하다고 합시다. 링크 페이지가. 그러면 100개의 페이지를 이 개발팀에서 만들어야 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근데 이들은 빨리 100개가 다 안 만들어져도 좋다. 두 개나 세 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거 얘기 안 하면 얘는 두 달이나 세 개나 100페이지를 만들려고 계속 시간을 투자할 거고 사용자는 계속 왜 안 했지? 빨리 안 했지? 이렇게 요구할 거고 개발자에서는 약간 실수해서 시간이 더 연장되면 얘는 더 짜증날 거고 이러지 말고 서로 얘기를 해. 얘네들끼리 얘기를 하면 좀 쉽게 개선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야, 나 세 페이지 좀 먼저 만들어줘. 만들어주면 되잖아. 서로 의견, 대화만 되면 이 사용자 측의 어려움, 빨리 업무 추진하고 빨리 그 거래하고 비즈니스 활동을 해야 되는데 빨리 안 해주고 여기는 자기네들 고민하고. 아니야, 소통을 해. 소통만 하면 해법들은 많다. 그러니까 소통한 대로 세 페이지만 만들어줘. 만들어주고 네 번째 다음 내일 만들어줄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쉽게 개발이 되지 않느냐. 무슨 뭐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내가 배웠던 이론서에서 나타난 대로 문서화시키고 또 사람 투입하고 늘어나면 투입하지 말고 여러 가지 복잡적인 거 하지 말고 소통을 통해서 더 안에 개발자끼리 소통을 통해서 말하면 다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니까 굳이 그거를 전통적인 그런 방법을 쓰지 말자. 그것도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개선해 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겁니다.
기존의 모형의 문제점을 보완한 거다 이 말이야. 기존의 문제점이 너무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야 3페이지만 100페이지 중에 3페이지만 만들어달라 했더니 100페이지를 며칠 동안 고민하고 앉았으면 안 되잖아. 중요하지 않은 건 나중에 해도 돼. 말은 통하면 되잖아. 출시지를 짧게 하라는 얘기야. 계속 얘기를 하면 100페이지를 다 만들어서 금방 만들 수 있다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또 어차피 사용자는 다 100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해도 또 요구를 할 거거든. 요구. 어차피 서로 소통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필요한 것부터 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고객과 개발팀 간의 소통, 사용자와 개발팀 간의 소통, 개발팀원 간의 소통, 협력을 극대화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사용자는 나는 이 100페이지를 가지고 판매 영업을 시작할 거야. 그게 원래 원칙인데 100페이지 내가 만약 쇼핑몰, 우리를 판매하는 쇼핑몰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나는 옷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소개만 하면 돼. 준비도 안 되는 것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의견만 소통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있지만 개발자 간의 의사소통도 마찬가지고 중요하다. 어? 개발자 간에 너는 저거 만들고 너 이 업무를 만들고 저 업무 만들고 하고 그냥 자기네끼리 고민하지 말고 같이 계속 만나서 얘기하자는 얘기죠. 어떤 부서가 있어요? 부서 간에 혹은 직원들 간에 자기 임무만 다 하고 나가지 말고 계속 친구처럼 말하면서 얘기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 같은 데 보면 옛날에 정장 차림을 딱 하고 자기 책상에 딱 앉아서 아무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반바지 입고 뭐 티셔츠 입고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환경들의 부서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효율이 좋기 때문이요. 그런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인간의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틀을 가지고서는 그만큼 효율적이지 못하고 어차피 사용자와 개발자 간에는 의사가 왔다 갔다 요구를 하고 요구를 수용해야 되니까 이런 거. 또 개발 팀원 간에도 현실적인 방법은 실제로 자기를 지키고 전통적인 방법 갖고는 효율성을 느낄 수 없다. 가볍게 실용적인 소프트 개발 방법입니다. 쉽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방식은 좀 무겁다. 전통적인 기법이 있긴 하지만 그는 그만큼 현실적인 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론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백범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더 상위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등 레벨이 아니라. 그래서 애자일 모형의 선언문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대형화, 복잡화되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현실적으로 가벼운 소프트웨어로 판들어 나가는 그런 애자일 방법론 지자의 달에 모여서 2001년 네 가지 애자일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보세요. 개인 상호간의 프로세스 도구를 중시한다. 상호관계를 어떤 도구라든지 기존 프로세스보다 중요시한다는 얘기죠. 동작한 소프트웨어를 포괄적인 문서보다 중요하다. 문서보다는 포괄적인 어떤 흐름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계속 프로그램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문서를 정해놓고 이걸 딱 픽스를 정해놓는 게 아니라 계속 프로그램을 보자는 얘기예요. 보면서 필요한 부분들, 그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다 존재할 거니까. 그렇다고 문서를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고객의 협력을 계약 협상보다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고객 돈 얼마 줄 거야? 그런 계약서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돈을 나한테 얼마 줄 거마다 그 직원들과 사용자들과 우리가 계속 통신을 하거나 서로 의견 교환을 하면 안 될까요? 그런 것들 더 우선시해라. 내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계약서를 딱 쓰는 것보다 계약서 쓸 때 우리는 우리 프로그램을 이렇게 짭니다. 계속 요구를 할 것이고 나는 계속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수정하게 될 텐데 그러지 말고 같이 우리 프로그램과 당신들의 요구사항을 같이 진행해 나갑시다. 이렇게 얘기해보면 소통이 되는 거고 변화의 대응을 변화에 대해서 계속 변화를 할 거 아닙니까? 환경적으로나 프로그램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계속 소프트웨어는 변화하게 되고 발전될 거예요. 그런 대응이 더 중요하지 어떤 프로그램의 수행보다는 더 중요하다니 이렇게 그러니까 상호작용 그 다음에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액티브한 소프트웨어 협력 그 다음에 대응 이게 글자죠 핵심 애자일 모형 대우보로 프로세스 도구 문서 작업 계약 협상 계획 수행에 없다는 건 아닙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낮게 더 신경을 써라는 얘기입니다 방법론으로 보면 다음 같다. 소통한다. 개발자 간에 혹은 개발자와 사용자 간에 협력한다. 협조. 적응한다. 지속한다.
계속 잘못 계속 보는 거야.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검사 단계 딱 끝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있는지 없는지 모니터하는 겁니다. 계속 대화하는 겁니다. 이거를 자연스럽게 하자는 얘기야. 윗사람은 권위적이고 밑에 사람은 계속 덜덜덜 떨고, 그럼 무슨 대화가 돼? 그러니까 소통을 함으로써 뭐 결제 받들어 가는 시스템, 종이 던져서 얻어맞는 시스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부서 간에 책임 분야만 다르는 거고, 그만큼 경험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월급을 가져가고 그만큼 더 수익을 가져갈 거 아니야. 그러나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통함으로써 좀 더 나은 성능 좋은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 가치를 전달한다. 위험 높은 우선 비용 감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100개의 페이지를 만드는 것보다 3개 지금 당장 만들어줘. 3개 먼저 검사해줘. 그런 것들. 자주 출시 고객 평가.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했을 때 잘못된 건 뭐냐. 그 다음에 모험 방법론에서 내용이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애자일 방법론에 XP에 대해서 설명하죠. XP는 익스트림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우리가 애자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폭포수 모형이나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한 방법이고, 그렇죠? 상호 의사소통을 중요시하고, 그렇죠? 문서화를 하지 않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비중을 두고, 그렇죠? 고객을 중시하고 변화에 쉽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론이고, 2000년 이후에 계속 등장이 됐던 그런 방법론이고 현재 가장 많이 쓰는 방법론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XP는 뭐냐? 소프트 개발 방식을 애자일 명으로 개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XP. 그러니까 애자일과 거의 일치하게 봐도 되지만 하나의 방법론에 속한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소프트 개발 방법, 포커스나 프로토타입이나 나선형과 같은 그런 방법론과는 달리 문서를 강조하지 않고, 문서를 강조하다 보면 고객이란 상호 관계가 너무 우리가 과거에도 그렇고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문서를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보관으로. 문서를 예쁘게 만들다 보면 본업이 약해지는, 실제 하고자 하는 것이 약해지는, 문제가 생기는, 이런 생기니까 그런 거 없애버리자. 개발 초기부터 검사 같은 걸 병행하면서 개발하는 방법론입니다. 의사소통의 개선, 즉 애자일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죠. 피드백에 대한 단순한 코딩으로 소프트웨어 품질을 높이는 방법이다. 그래서 12가지 실천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기본 강의 있으니까 보시고, 바로 애자일 방법론의 5가지. 의사소통 필요하죠. 개발자끼리 아니면 사용자와 개발자끼리. 용기, 나 잘 몰라. 모를 수 있죠.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요. 개발자가 완벽할 수 없잖아요. 실제 업무를 보는 사람들도 자기가 어떤 프로그램을 부탁을 했어.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해서. 근데 전문 분야를 자기가 다 알고서 개발자한테 얘기해 주는 것 같아도 개발자가 딱 물어봤을 때 답 못하는 게 있잖아요. 아, 몰라요.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 강사 같은 경우도 학생들과 오프라인 강의 대학에서 하다 보면 학생이 잘 모르는 질문을 딱 했어.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다음 시간에 와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좋다 이거야. 개발자, 프로그램 개발자 길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프로그램 굉장히 잘 짜는데 그런 거 다 용기 있게 얘기해야만 더 좋은 강의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진다. 피드백 계속 결과 한 거 다시 확인해보고 다시 놓아보고 계속 검증해보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 복잡하지 않게 하라 이거야. 복잡하게. 그 다음에 이런 네 가지 형태를 다 상황들을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존중해주고 의견을 수렴해주고 잘 듣고 해줘야지. 무시하거나 안 돼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는 이 기본 개념이 바로 다섯 가지고, 이거 아주 잘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론이다. 자, 이거 바로 이게 XP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XP에 12개 실천 항목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어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예요? 두 사람 이상이 프로그램 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다 기억하셔야 돼요. 영어로 나오니까. 하나 이상의 작업을 두 명 이상의 개발자와 공동해서 혼자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혼자 하지 마라. 게임처럼 목표를 확실히 정해놓고 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럼 테스트 드라이빙.
테스트 단위 이후 미리 테스트 해보고 프로그램을 해보면 실제로 코딩하고 적용하면 상당히 좋지 않느냐. 특이한 부분이죠. 홀 팀, 뭐 전체 고객을 프로젝트 팀원으로 상주시켜라. 전체로 우리 같이 가자. 개발팀이 개발자만 있는 게 아니라 고객도 같이 껴서 하자. 왜? 고객이 그만큼 중요하다. 고객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객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잘못해서 고객의 의견이 맞지 않거나 또 번복을 하거나 그러면 프로그램이 엉망이 되니까 팀원처럼 생각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상시 빌드 배포가 가능하자.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면 다시 처음부터 가는 게 아니라 그거 속 집어넣고 다시 그냥 바로 빌드 제품화 시킬 수 있도록 하자. 항상.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건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프로그램을 짜면 번역 과정을 거쳐서 컴파일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암호화 시스템이라든지 빌드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수정을 해야 돼? 그럼 다시 소스를 수정하고 과정을 다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말고 소스를 수정하면 항상 거기다 툭 집어넣으면 툭 그냥 다시 상품화된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지.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 불필요한 기능을 제거, 리팩토링 하자. 그러니까 불필요한 기능 필요 이거 안 써. 이 기능은 빼버려야지. 낭비적인 요소를 빼버려야지. 린 같은 경우에 방법을 낭비적으로 빼버리는 거잖아. 그 다음 리팩토링. 소스 자체를 갖다가 위치가 잘못됐어. 실행되는 데는 프로그램에 전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소스 코드라든지 이런 위치를 구조를 다시 배치시키자. 리팩토링. 그 다음 불필요한 기능만 갖춘 간단한 시스템을 빠르게 배포하자. 빠르게. 빨리 작은 것들을 빨리빨리 내보냄으로써 남아있는 거에 대한 집중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코딩 스탠다드, 표준화된 코딩을 해라. 표준화하지 않으면 주관적이고 독창적이면 딴 사람들이 힘들어. 당장 힘든 게 아니고 딴 사람, 2년, 3년, 15년 후에 사람들이 힘들어. 15년 전에 개발된 소스 코드가 뭐죠? 바로 외계인 코드라고 하잖아. 외계인 코드라는 건 작게는 15년 전에 개발된 소스. 포괄적으로는 포함해서 15년 포함해서 주관적으로 유지보수를 고려하지 않고 독창적으로 개발했거나 전혀 개발자가 없는 경우를 다 통틀어서 우리는 외계인 코드라고 하는데 내 코드가 나중에 15년 지나서 외계인 취급받지 않으려면 문서화해야 되고 표준화시켜야 돼. 그래야지 15년 후에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소스가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오너십. 언제라도 수정 가능할 수 있도록. 누구나 수정 가능할 수 있도록. 난 이거 사람, 저 사람이 필요해. 나 이거 못해. 저 사람이 필요한데 저 사고 나서 병원에 있어. 이런 일 쓰면 안 되잖아. 이제 누구나 수정할 수 있도록. 심플, 간략하고 디자인이 심플한 상태로 유지시켜라. 그 다음에 최종 개발된 시스템 구조를 조망해라. 생각해보자. 시스템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어떤 생각들을 해보자. 그 다음에 오버타임을 지향하자. 자, 이런 형태의 12가지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뭐 영어를 워낙 잘하시니까 한글로 이해하시고 영어로 바라보시면 되는데 좀 어렵긴 하죠. 양이 많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 암기하십시오. 자, 애자일 방법론의 스크럼에 대해서 보죠. 스크럼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왜 럭비 같은 걸 할 때 럭비를 할 때 이렇게 다 모여서 스크럼 짠다 그러잖아. 어깨동무에서 스크럼. 그러니까 이건 애자일 방법 중에 하나인데 좀 많은 사람들이 뭐 개발자나 사용자나 서로 만나서 회의하고 하자는 얘기예요. 모여서 스크럼을 짜가지고 계속 서로 생산,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계속 얘기를 통해서 좀 더 개선된 프로그램을 만들자라는 기법이죠. 그러니까 애자일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애자일 방법 중에 하나로 프로젝트 관리를 상호, 점진적으로 개발하는 것. 계속 회의를 딱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또 하고 짧게 자주 함으로써 요구사항이라든지 어떤 개발 과정이라든지 공유가 되면서 좀 더 개선되고 나아지는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그런 기법이다. 매일 정해진 시간, 그 다음에 적은 약속에서 단기간에 개발한 개발팀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중심론이다. 그러니까 매일 정해진 시간에 5분이든 10분이든 잠깐 하고 자꾸 하면 그만큼 소통이 많이 일어나니까 소프트웨어 유지보수팀이나 일반적인 프로젝트 관리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경험적 관리 기법이다. 추정 조정 기반이 계속 얘기하고 경험치를 얘기하고
했던 일을 잘못됐고 얘기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싸움도 가끔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스크럼 다섯 개 같이 암기하셔야죠. 확약, 전념, 정직, 존중, 용기. 확실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약속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해진 시간 몇 분 딱 정해놓고 자주 만나자, 약속. 그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전념을 해야 되고 그런 얘기입니다. 확약 볼까요? 약속을 확실히 실현을 한다. 약속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계속 실현하고 그 실현할 수 있도록 실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집중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실현을 전념한다. 정직은 만약에 회의를 5분이나 하든 뭐 매일 뭐 3분을 하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 거짓말이라는 건 결국 들통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아 이거 잘못될 것 같은데 아 이거 그냥 내가 잘못해서 모르게 모른 척 이러면 안 돼. 다 까놓고 얘기해야만 문제가 안 생긴다. 존중. 상대편에 대한 얘기를 물론 싸워서 논쟁을 해서 뭐 자기 의견을 설득할 수도 있지만 상대편을 그렇다고 XX하면서 하지 말고 충분히 존중을 하라 이거 존중. 존중을 받으면 그만큼 얘기가 많이 나오죠.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가끔 프로그램 사용자들한테 컴퓨터 잘 모른다고 무시하면 말을 안 해. 그럼 나만 손해야. 어떤 요구사항을 들으러 갔어 사용자한테. 뭐 이거 되는 거야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어. 아 그것도 모르냐고 바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사용자는 말을 안 해. 존중을 아 그럴 수 있군요. 좋은 식으로 계속 얘기해 줘야 사용자들은 알고 있는 얘기 이상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의를 표현하고 존중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어울린 일 할수록 갈등과 도전을 극복한다. 그러니까 싸움해라 이거죠. 분명히 이건 내가 옳은 것 같아. 그럼 싸움하면 또 저 사람이 그 옳은 부분을 자꾸 나한테 또 공격적으로 얘기하면 싸움이 아니라 서로 목적을 위해서 논쟁을 하다 보면 결론이 나올 거고 좀 더 효과적인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의미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가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설명했을 때 틀린 거 찾을 수 있어야 되겠고 스크럼의 요소를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백로그는 뭐냐? 요구사항을 말합니다. 얘기하다가 나 이런 거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사용자를 통해 다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사용자가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도출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백로그라고 하고 스프린트라고 하는 것은 30일 단위로 분리해서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반복 수행한다는 의미. 스크린 미팅, 5분 정도의 팀 미팅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5분 정도. 짧게 회의를 한다. 스크린 마스터, 대회장이 대장. 팀 리더 효율적인 개발과 문제 해결을 노력한다. 스크림의 요소 네 가지가 아닌 거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에자일 방법론, 린 방법론은 어떤 거냐? 린. 린의 핵심은 낭비적인 요소를 다 배제해요. 핵심이라는 건 낭비. 시간 낭비, 돈 낭비, 인력 낭비되는 건 다 배제하자가 가장 핵심입니다. 에자일 방법론 중에 린 방법론은 낭비적인 부분을 다 배제하자. 품질 기법을 적용해서 개발 프로세스의 낭비적인 부분을 제거한 방법. 그러니까 핵심이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낭비. 낭비가 반드시 등장이 되고 낭비되는 요소는 시간적인 부분도 되고 물질적인 부분도 되고 인력적인 부분도 되고 뭐 거치례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하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린을 찾으려면 바로 낭비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개발 결과를 측정을 하고 성과를 분석해서 품질을 높이는 그런 방법론이다. 7가지 원칙을 적용한다 그러죠. 요 7가지 원칙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낭비적인 요구 무조건 첫 번째 등장해야 돼요. 낭비. 품질을 내재해야 한다. 내가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외주를 주거나 다른 사람한테 의뢰하는 게 아니라 팀원끼리 확실하게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런 뜻이고 지식을 창출한다. 개발하는 과정에서 혹은 개발이 된 후에 그 개발 툴이라든지 방법론이라든지 계획 방법, 요구 분석 여러 가지 기술을 새롭게 만들고 창출하고 저장하고 관리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가능한 늦게 결정해야만 실수가 없죠. 특히 비용 같은 경우는 빨리 결정하면 그만큼 실패 위험이 적으니까 비용 측정할 때는 좀 늦게 하고 어떤 걸 결정할 때는 최대한 이렇게 하자는 최대한 끌어들다가 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실수가 없으니까. 가능한 빠르게 인도한다.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가능한 그 배발을 요청한 사람한테 늦게 주면 별로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개발을 요청했어. 내가 만약에 1년 안에 개발을 해달라고 그러면 2년 안에 주는 게 아니라 1년보다 빠르게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처음 계획할 때 이거는 내가 볼 때 한 8개월 정도 완성할 건데 1년이라고 치자 이거야. 1년이나 치고 8개월 안에 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생활에도 마찬가지죠. 시간을 넉넉하게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약속 시간도 내가 볼 때는 1시간 정도면 갈 것 같은데 1시간보다는 1시간 반이나 2시간 후에 만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게 약속을 지키는 행위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자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존중해야 그만큼 좋은 것들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회사나 조직일 때는 너무 푸시푸시하니까 어떤 사람은 힘들어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개발 팀원끼리 서로 존중하고 요즘에 그 개발 형태에서 보면 사원의 어떤 등급이 없이 뭐 누구님, 누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만큼 존중을 해야만 거기서 나오는 형태의 어떤 소스가 좋은 자료들, 생각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전체 공정을 최적화시켜라. 그러니까 낭비적인 요소를 배제하라. 쓸데없는 거 다 빼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7가지 린의 방법론이 아닌 걸 찾아라. 설명을 쭉 할 수도 있고 이대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닌 걸 찾아라. 낭비적인 요소, 내재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 좀 그다음에 늦게 결정하고 빠르게 인도한다.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자일 방법론의 종류가 있습니다. 익스트리밍 프로그래밍이 있고요. 스크림이 있고 린이 있고 DSDM이라는 게 있고 FDD라고 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방법론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로 다루는 방법론이에요. 자, 처음 익스트림 프로그램. 문서화를 강조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다음에 개발 초기부터 검사를 병행하면서 강력히 공부하는 새로운 방법론이다. 뭐 기본 강의했던 거. 익스트림이 애자일 방법론이라는 거. 스크림은 으쌰으쌰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교인 당수에서 단기간에 개발하는 개발팀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중심의 개발 방법론이다. 린이라는 건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해서 품질을 높이자. 그 다음 DSDM이라는 건 동적 시스템이에요. 동적으로 개발하자.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개발자끼리 프로그램 할 수 없습니다. 개발자는 자기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프로그램 코딩의 능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사용자가 요구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고객이 없으면 제품이 없잖아요. 인구가 적으면 그만큼 판매량이 적어진다고.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게 강국이야. 그러니까 소매가 구매가 많이 일어나야 되니까 소유가 많이 일어나야 되니까 사용자가 없으면 되겠냐? 사용자가 항상 문제다. 그러니까 고객을 끌고 와서 고객을 참여시켜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자. 이것이 이제 DSDM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FDD라고 하는 것은 애자일에서 갖고 있는 기본 개념은 조금 벗어납니다. 이건 기능 위주로 가자. 애자일의 기본 원칙을 갖고 있대. 기능을 짧게 나눠서 기능을 빨리 개발해서 넘어가는 형태로 가자. 기능 개발 중심이라는 거예요. 기능. 구축 중심으로 두는 방식이고 기능별 개발적으로 생각하는 매우 구체적으로 짧은 단계 작업을 짜고 해서 그것을 전체로 모아내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조그만 일들의 기능을 빨리 해결해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애자일 기법을 구축해 나가자라는 그런 기법이죠. 기능 중심의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애자일 방법론이 아닌 거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DSDM, 다이나믹 동적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동적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법론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동적으로 계속 시스템을 변경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어떤 코드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전체 소프트웨어, 우리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전체 프로그램을 동조로 쉽게 변경될 수 있도록 만든 기법인데 기본적으로 레드를 사용합니다. 자, 레드는 빠른 개발 방법론이죠. 그렇죠? 자, 레드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 설명을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RAD라고 하는 빠른 형태의 개발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죠. Rapid라고 하는 것은 빠르다, 재빠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아주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개발 방법론을 말합니다. 어떤 사용자가 나한테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이건 보통 1년 걸릴 수 있는 단위야. 근데 좀 빨리 좀 만들어주세요. 2달? 석달 안에 만들어 주세요. 이게 기본이죠.
두 달이나 석 달 안에 60일에서 한 90일 정도를 말해요. 기본적으로 뭘 쓴다? 케이스라고 하는 방법론을 써서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게 바로 래피드 개방 방법입니다. 케이스라는 건 뭐예요? 컴퓨터 에디드 소프트웨어 공학을 지원하는 거.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서 뭐 SRAM이라든지 PSL, PSA라든지 뭐 TOX라든지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 도구가 있어요. 우리가 월급 계산을 하면 월급 계산을 종이로 하지 않고 보통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월급 케이스야. 월급 케이스 엑셀은. 월급 계산을 지원해주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프로그램을 개발해주는 소프트웨어 공학을 지원해주는 컴퓨터라고 하는 해석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론 내지는 프로그램 즉 자동화 도구죠. 그러니까 개발 방법론 플러스 자동화 도구 이거 뭐다?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개발하려면 큰 규모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 개발할 수 있는 양을 좀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Rapid Application Development라고 해요. 초고속 응용 프로그램 개발 모형이다. 이게 중요해요. 60일, 90일 동안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순차적 프로세스 모델로 빠른 개발을 위해서 케이스를 사용한다. 2, 3개월 동안에 같은 기간이죠. 짧은 기간에 기술적으로 위험을 적고 빠른 개발을 요구될 때 적합하다. 케이스 도구 및 재사용 라이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일이 처음부터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다 개발을 한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도구도 쓰죠. 라이브러리도 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작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 미리 만들어 놓은 것 갖고 조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짤 때 내가 다 하는 게 아니고 기본 틀만 해주고 서로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만 만들어 놓고 갖다 조립을 시키거든요. 자동차로 얘기한다면 자동차 부품을 다 기본적으로 갖다 놓고 조립하면서 나의 특징, 뭐 디자인이나 구조는 개발자, 유일하게 고유한 프로그램, 자동차를 만들려면 내가 색깔을 입히기는 해야 되잖아. 자동차뿐만 아니라 목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뭐 단추라든지 뭐 지갑, 주머니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만들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들을 결합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 때 내가 직접 개발할 수도 있죠. 직접 개발할 수 있지만 어떤 도구를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뭐 함수 지원되는 프로그램을 말하죠. 지원되는 함수. 우리 엑셀 같은 거 보면 여러 가지 있잖아. 함수들이. 그게 다 라이브러리예요. 내 엑셀에서 데이터를 다 입력하고 일일이 다 플러스 플러스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들이 있으면 플러스 플러스해서 계산되는 게 아니라 썸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이걸 계산해 내잖아요. 범위를 지정해서. 이것도 하나의 도구고 하나의 라이브러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개발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거를 좀 적게 하고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빠르게 개발하자. 이게 바로 LID, RAD. 단점이 있다면 타입 사용, 개발 중인 동안 사용자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계속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빨리 원했으니까 당신도 참가해 주세요. 왜? 나중에 당신 말이 변경이 되거나 딴소리 하면 안 되니까 같이 어울려서 개발해서 신속하게 결과를 얻자. 중요한 얘기고. 그 다음에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빨리 개발할 수가 없잖아. 그죠? 워낙 큰 뭐 국가, 기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대기업 프로그램은 이렇게 빨리 개발할 수 있는 게 안 돼. 그렇지 않은 소규모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어떤 보통 프로토타입형 모델을 만들 때 시뮬레이션을 만들 때 그때 유용한 것이 바로 RAD. 자, 그래서 RAD는 빠르게 그다음 케이스를 쓰는 거고 라이브러리 같은 거 함수, 도구 같은 걸 쓰는 거고 사용자도 적극 참여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한계는 있다. 대규모적인 프로그램은 힘들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케이스를 이용해서
빠르게 개발한다는 거예요. 사용자 참여죠. 그죠? 이러한 부분을 포함을 시키고 좀 더 확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접근한 것이 바로 DSDM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드라는 방법을 일단 간을 봐. 이것이 어느 정도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지 간을 보고 그 타당성 역을 조사해서 아, 할 수 있다 그러면 제대로 프로토타입을 구현해서 개발을 한다. 기본적으로 뭘 쓴다?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사용자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사용자의 얘기를 계속 들어가면서 프로그램이 변화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죠. 말 그대로 동적 시스템 개발 방법론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코드를 동적화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 구조, 소프트웨어 잔이 전체를 우리는 동적으로 개발해 보겠다. 그러니까 래피드라고 하는 이 RID를 이용한 방법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RID 방식으로 RID, 개발의 소프트웨어 개발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개발할 거냐 말 거냐 타당성 여부를 따진다고. RAD는 빨리 개발할 수 있는 거니까 빨리 개발해서 이거 할 수 있어 없어 판단할 수 있도록. DSDM은 애자일 프로젝트의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애자일의 기본입니다. 애자일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소프트 개발과 코드 작성보다는 프로젝트 관리적인 측면, 전체 시스템적인 측면, 그런 부분, 솔루션 전달, 이런 해법을 프레임워크로 만들어서 다른 전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조사를 보죠. 기본적으로 순서가 타당성 조사. 바로 이걸 써서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할 건지 말 건지. 그 다음에 비즈니스 연구는 이게서 사업적으로 영향을 수익 구조를 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것보다 사용자와 얘기를 하면서 돈 벌 수 있는 프로젝트인지 소프트웨어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연구입니다. 사용자 요구 사항은 부족한다. 코드 쪽보다는 관리 쪽이에요.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쪽이다. 프로토타입을 개발해서 사용자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계속 받아들여. 코드 중심보다는 사용자의 의견이 바로 비즈니스 쪽, 돈을 벌고 말 거냐, 어떤 특별한 모델의 프레임워크로 제공이 될 수 있느냐, 이런 형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계하고, 그 다음에 구현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인데 특징이 있다면, 바로 Rapid RAD라는 개발 방법을 써서 타당성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자 요구를 받아들여서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인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순서는 똑같아요. 프로토타입을 쓴다는 거고, 다음 DSDM에서 프로토타입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 LAD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 정도만 특징적으로 잡아두시면 돼요. 순서는 일반적인 순서와 똑같으니까. 자, 원칙을 보죠. 적극적인 사용자 참여가 필수다 말이죠. 왜? 너랑 나랑 같이 이 사업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거나 개발자가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계속 프로토타입을 이용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개발팀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거. 사용자가 계속 맞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사용자 없어는 절대 이 DSDM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참여가 돼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수시로 제품을 인도해야 된다. 계속 이건 바로 애자일의 기본 베이스죠. 계속 제품을 정겨줄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빠르게 만들고 이것이 상품화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야 한다. 비즈니스 목적에 부합되는 지가 필수 조건이 돼야 돼.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거냐. 어떤 사업의 용도를 쓸 수 있는 거냐. 반복적이고 점증적인 개발. 이 프로토타입을 이용하는 거죠. 비즈니스 솔루션. 그러니까 수익성 있는 구조가 원하는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 개발되는 동안에 발생되는 변경사항은 원래 상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언제든지 원상 초기 상태로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초기 모델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초기 모델을 백업으로 갖고 있고 거기서 계속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내다가 아 이게 아닌가 봐. 다시 가서 다시 출발을 시킬 수 있어야 한다. DSDM. 그 다음에 상위 수준에서
기준을 지은다는 것은 사용자가 참여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거야. 이게 상위 수준이에요. 개발자는 저급 레벨이죠. 하이 레벨이다 그래. 자세한 것까지, 구체적인 것까지, 기계적인 것까지 다 파악하는 것은 하이 레벨. 일반적인 사용자 레벨,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고급화된 레벨을 우리가 상위 수준이니까 사용자가 참여가 되니까 사용자가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테스팅은 소프트웨어 생명 동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우리가 진행을 시키잖아. 진행을 시키면 테스트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우리가 일반적인 전통적인 퍼포스 기법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맨 끝에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을 다 짠 다음에 최종 테스트를 하잖아. 그게 아니고 얘는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계속 어떻게 된다? 테스트해보고 사용자 의견 듣고 해주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최종 결과물을 얻어진다. 그래서 모든 이해자 간의 협업과 협조가 필수적이죠.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자체가 아니라 이거 이상에 대한 레벨, 사업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 개발자, 이해관계자가 많이 있을수록 그만큼 품질이 좋아지고 문제가 없겠죠. 이런 형태를 우리가 DSDM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FDD, Feature Driven Development,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에자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방법론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저 피처라는 것은 이제 특징, 뭐 기능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인데 특징별로 혹은 기능별 위주인 개발 방법론이다. 뭐 기능 위주, 기능 주도, 특징 위주 이렇게 한다라고 해석이 돼요. 한국말로는 뭐 기능 위주 혹은 기능 주도 개발 방법론이다. 그것이 FDD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즉 사용자 입장에서 여러분이 사용자예요. 나한테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 업무 프로그램을 짜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사용자 요구를 받겠죠. 어떻게 짜달라는 거죠? 다 얘기 듣고 나서 프로그램을 완성을 하고 그리고 보여줄 거죠. 그죠?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빨리 보고 싶어요. 그런 욕구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뭐 집을 짓더라도 아니면 양복을 마치더라도 뭐 옷을 마치더라도 어떤 걸 설비를 했을 때 좀 더 예쁘게 만들거나 좀 더 좋은 쪽으로 뭔가 개발을 요청을 했을 때 미리 좀 빨리 보고 싶잖아요. 그렇게 개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능, 특별한 기능을 위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모듈화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 어떠한 특별한 기능을 먼저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이러한 모듈로 구성이 되죠. 프로그램을 기능별로 부품처럼 짜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동차를 만들려면 자동차의 모든 부품이 다 만들어져야죠. 맞습니까? 자동차를 조립을 해야 되잖아. 조립을 해야 돼. 그럼 바퀴부터 엔진부터 핸들부터 다 만들어진 걸 조립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 하나하나가 뭐예요? 다 모듈이죠. 부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얘기하면 여기 뭐 엔진이다 그러면 엔진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죠? 어떤 뭐 계기판이다 그러면 계기판에 들어가는 모듈들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모듈들이 합쳐서 전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모듈 중심이에요. 전체를 보면서 하는 겁니다. 자동차.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가 전체를 다 조립하고 하는 것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전체 주주, 그다음 모듈 위주라고. 그러니까 기능 위주는 전체가 아니고 모듈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특별한 하나의 기능이라고 하면 요 기능이라고 하자. 응? 요거. 전기 쪽이다. 이게 전기, 전기를 하게 되면. 그쪽 기능을 다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쪽이죠. 우리가 통합 검사에서 보면 넓이 우선이 있고 그다음에 깊이 우선이라는 게 있어요.
넓이 우선은 이거, 이거, 이거 결합하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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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결합하고, 쭉 전체를 다 결합하면서 해야 돼. 그러니까 전체를 다 결합해야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어져 보여요. 근데 깊이 우선이라는 건 뭡니까? 한쪽만 깊숙이, 딴 건 보지 않고, 그 깊숙이가 모듈에 다 있으면 이거를 갖다가 하나의 기능으로 보는 거죠. 이 기능 위주로 빨리 개발을 하자.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빨리 보여주자. 그러니까 사용자도 빨리 보기를 원하고, 개발자도 빨리 기능을 만들어서 사용자로서 의견을 계속 교환을 하게 되면, 이 하나가 만들어지면 나머지도 이런 패턴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사용자가 알게 될 거고, 개발자도 사용자 요구를 어떻게 요구하는지를 알 수 있을 테니까, 저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로 얘기한다면 자동차가 다 부품이 있어 조립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엔진 부분만 조립해봐. 엔진이 돌아가는지만 볼게. 외관만 보고 싶어, 외관만. 내가 집을 질 때, 집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보일러도 들어갈 거고, 전기도 들어가야 될 거고, 뭐 난방, 뭐 수도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한쪽만 보겠다. 다른 건 아주 안 보고, 한쪽만 보고, 아, 이 사람 잘 만드네. 아, 이렇게 개발하면 되는구나. 사용자 이렇게 요구하는구나. 이렇게 빨리빨리 신속한 정보, 간단한 기능을 가지고, 빨리빨리 정보를 개발자와 사용자 간에 뭐 프로토타입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해서 빨리빨리 개발해내자. 이것이 바로 FDD다.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의 시나리오에 필요한 만큼만, 전부 다가 아니라 모듈이나 서비스 단위가 아니에요. 전체가 서비스가 되겠죠. 또 모듈도,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듈도 부품이긴 하지만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부품이. 자, 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우리가 전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라면 이것이 하나의 서비스 단위죠. 그런 하청을 받는, 하청하는, 하청, 어떤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면 그 하나가 하나의 서비스 단위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나 부품 단위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완벽한 기능을 수행하겠다. 기능으로 잘라서. 모듈이나 서비스 단위를 개발하는 것이 다 아름 틀려요. 아니고 기능 중심으로 개발하는 거다. FDD는 설계 구축 기능을 중점으로 한다. 그러니까 설계를 빨리 하고 기능을 빨리 해야 된다. 기능을 빨리 구현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모듈화의 구조적 원칙을 지키면서 모듈이 개발 전에 테스트를 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만들어졌으니까 실제로 되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들 것이 아니잖아요. 기능이 발휘되는지, 정말 원하는 형태로 변화가 되는지, 원하는 데 결과를 얻어지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개발 초기의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를 다 만들어지는 게 끝나는 거지만, 기능 먼저 해보고 이거를 먼저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하나를 완벽하게 처리하게 되면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얘네들 나머지들도 쉽게 쉽게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전체를 다 만들어 놓고 사용자한테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거 수정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간이 너무 느리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어떤 패턴이나 개발자가 어떤 이해하는 면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교환이 되면서 이해가 되니까 이게 하나만 제대로 완성이 되면 나머지는 잘 할 것이다. 자, 모듈 중심의 개발 방법의 단점이 뭐야, 이거. 부품화된 프로를 모두 개발한 후에 차외 통합 과정을 거쳐서 테스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얘네들 다, 지금은 하나, 둘, 한 3단계밖에 아니지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30개의 단계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이걸 다 조립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쪽만 완벽하게 있다는 부분적으로 기능적인 것만 확인해보자. 통합 시점이 늦어지잖아. 이걸 다 하려면. 빨리 할 수 있잖아. 당장 필요 없는 모듈. 지금 중요한 게 이거라고. 얘네들은 해도 안 해. 우리가 프로그램을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회사의 오너, CEO다 그러면 자기가 중고한 돈이야, 돈. 돈 쪽에 프로그램이 제대로 됐나 확인해 보는 거죠. 자재가 되든 영업이 되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난 회계관리 쪽이 중요해. 그건 빨리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걸 하려면 다
전체를 다 해야 된다. 모듈별로 다 만들어 놓고 조립해야 된다. 이것은 너무 답답하잖아. 빠르게 되지 않잖아요. 자, 기능 중심 개발은 깊이 우선 통합이다. 그러니까 넓이 우선이 아니라 깊이 우선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능이 매우 구체적이고 짧은 작업을 분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 단계까지 하면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30단계가 있다면 30단계가 구체적이죠. 자세하게 다 프로그램을 짠 거니까. 그런데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여기까지 할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짧은 작업으로 분할이 될 수 있다. 작업을 시작하여 중요한 특징입니다. 2주 짧은 시간에 하는 게 애자일의 기반이 왜 있으니까 2주 뭐 두 달 그러면 틀려. 2년 그러면 틀려. 짧은 기간에 빨리 테스트하고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스크럼 방법은 소프트 개발보다는 프로젝트 관리자. 어떻게 우리가 조직을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전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지는 큰 덩어리를 보고 그걸 어떻게 관리할 건지. 프로젝트 단위 개념이라면 이 FDD는 기능 위주도 하는 거예요. 얘는 스크럼의 핵심은 개발보다는 관리야, 관리. 효율적 운영, 관리 쪽에 지중을 둔 거죠. 스크럼은 뭐 상품이나 서비스 단위죠. 상품이나 서비스 단위로 개발되지만 FDD는 기능 단위로 개발된다. 거꾸로 설명하면 틀려요. 스크럼과 바로 FDD하고 구분을 잘 하셔야 돼. 기본적으로 애자일 방법 내에 속하는 건 맞지만 구분을 잘 하자. 스크럼은 프로젝트 단위, 얘는 기능 단위, FDD는. 다음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중에 제품 계열의 방법론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개발 방법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컴퓨터의 등장은 상당히 큰 변화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 변화처럼 지금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서 이제는 좀 다른 차원으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나온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사용했던 형태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들은 대부분 데이터 위주입니다. 데이터라는 것은 학생 관리, 학생 데이터, 급여 관리, 급여 데이터, 은행 업무, 은행 데이터.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다 데이터 위주로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데이터를 가공하고 실행할 수 있는 객체형, 뭐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프로그램 개발했던 형태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오다가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분야가 달라진다. 쉽게 해서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지금 써왔던 형태의 지금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개념에서 좀 벗어나서 어떤 제품이나 뭐 인공지능도 좋고 건축공학도 좋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응용과학들이 존재하잖아요. 그쪽으로 치우치는 방법론을 고려해야 된다. 우리가 큰 변화를 가졌던 시기처럼 지금도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그냥 이대로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위주가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나가야 된다는 그러한 타켓을 잡고 있는 게 바로 제품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로봇이다, 로봇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고 데이터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주공학이다, 우주공학. 유전공학이다, 유전공학. 그렇죠? 건축공학. 물론 전자공학은 당연한 거고, 전자공학은. 뭐, 부동산. 이런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느냐. 어떤 제품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IT 제품이 아니어도, IT 제품은 다 역시 데이터 처리고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으로 다 되지만, 어떤 기계적인 동작, 새롭게 플러스되는 아이디어에 대한 그런 내용.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영역을 나눠서 또 거기서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들이 또 새롭게 분산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껏 추구했던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아니라 이제는 좀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눠져야 되지 않느냐. 그 A 분야, B 분야, C 분야, D 분야, E 분야에서 새롭게 계속 프로그램 개발 방법론이 따로 존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분야로 새롭게 개발해 나가자. 이렇게 새로운 측면을 제시하는 방법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제품 계열 방법론은 특정 제품을 적용하고 싶은 공통된 기능을 정의하여 개발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제품, 로봇이다 그러면 로봇에 관련된, 그러니까 로봇도 역시 뭐 어느 정도는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 거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분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섹터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새로운 기반에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시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이제 나오고 이제 뭐 테일러링도 등장이 되고 하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엠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정확성하는 데 유용하다. 이제 이 문제에서 나오면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엠베디드라는 것은 기계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도 프로그램이 들어가죠. 밥통에도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전기밥. 냉장고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탁기도 다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 우리를 거기서 엠베디드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엠베디드가 핵심적인 거는 운영체가 되겠죠. 컴퓨터라는 기계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엠베디드형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나눠서 컴퓨터라는 기본적인 하에서 운영체제 하에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야? 컴퓨터라는 운영체제가 딱 버티고 있고 또 한층 나와서 미드웨어라고 하는 게 버티고 있고 그 상황에서 컴포넌트가 있고 그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너무 손쉽게 개발하는 그런 틀을 벗어나서 이런 컴퓨터 분야를 빼고 새로운 어떤 제품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에 너무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로봇, 자동차도 이제 무인 시스템 그런 분야가 있죠. 또 무슨 뭐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죠. 그러한 분야를 우리는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시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체계화된 이론은 아니고 제품의 비중을 두는 그런 방법론이 필요하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영역공학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섹터를 나눠서 분야가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 거기에서 플러스 시켜서 거기 연태껏 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응용 프로그램들을 접목시켜서 요구사항이라든지 제품의 구조라든지 조립하는 방법들을 다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제한되어 있는 건 없어요. 좀 추상적인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품 개발 방법론은 좀 엠베디드다. 영역공학과 응용공학을 접목시키고 있어야 된다. 이런 형태의 개념만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일러링의 방법론을 살펴보죠. 테일러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왜 양복점을 테일러라고 하죠? 테일러. 양복, 수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우리가 기성복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양복점에 보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성복은 대량 생산이죠. 대량 생산. 근데 이거는 어떻게 1대1 맞춤이죠. 이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개발할 수가 없잖아.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기도 하고 분야도 다르고 똑같은 분야이더라도 요구사항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프로그램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성복처럼 양복점에서 기성복처럼 양복 만들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체형에 맞게 그 사람의 특징에 맞게 그 사람만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조정해줘야겠죠. 양복점에서 하듯이 뭐 이렇게 길이 잰다든지 뭐 색깔이라든지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성복이 아니라 그 양복, 개일대일로 맞춤 양복을 맞추듯이 프로그램 개발 방법을 계속적으로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고 특징에 맞게 개발해 나가자는 이런 방법론이에요. 방법론이 아니고 어떤 안내서입니다. 안내서. 그래서 얘는 CMA 이런 거, CMMI, SPICA 이런 것들이 다 테일러링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죠. 서로 다른 개발 환경에서 개발되는 종류의 프로젝트를 하나의 일관된 방법으로 개발할 수 없다. 기성복처럼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개발하려는 소프트웨어의 특성에 맞게 융통성 있게 하자.
표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실제 업무 분야를 여지껏에 맞게 수정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어떤 표준 안에 있겠죠. 그 표준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여건에 맞게 특징에 맞게 수정하자라는 형태의 개발 방법론입니다. 방법론에는 표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방법론은. 테일러한 방법 또한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수정을 하자. 특징에 맞게 수정을 하자. 그냥. 그래서 안내서예요. 안내서. 어떤 안내서만 문서로 제공하는 방법론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커스터마이징 작업이 반복될 뿐이다. 최적화되게 손님의 만족에 맞게 손님이 원하는 대로 잘 맞게 그 프로그램에 맞게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맞게 특징에 맞게 사용자 요구에 맞게 정확하게 맞춰주자는 개념이 테일러링 개발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거죠. 이 프로젝트를 분석해야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까 양복존의 이 손님을 우리 고객 단골 손님의 특징을 정확히 분석해내야 어떤 걸 선호하는지 어떤 바지를 좋아하는지 어떤 윗도리를 좋아하고 넥타이를 좋아하는지 정확히 알아야지 조정을 하고 수정을 할 거 아닙니까? 최적화된 방법론이 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다양한 특성들을 분석하여 쉽게 해결하고 진행되도록 용이하도록 테일링 되어야 한다. 자, 테일러링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는 뭐 ISO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CMI도 있고 그 다음에 SPICE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 방법론과 외부 기준을 갖고 있는데 테일러링 개발 방법의 필요성이죠. 일단 내부 기준을 보면 목표 환경, 개발 환경과 유형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거죠.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어떤 개발 방법이 딱 정해져 있으면 어떤 환경에 따라서 변할 때 그에 적응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목표 환경으로 정해놓고 그러한 기준을 정해놓고 운영이 돼야 된다. 요구사항도 많이 다르니까 같은 프로그램이고 같은 분야의 프로그램도 사용자 요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요구사항도 정확히 내부 기준으로 규정을 해놔야 된다. 규모도 마찬가지죠. 낮길, 언제까지, 비용 얼마, 어느 범위, 자원의 범위, 기능의 범위, 일정의 범위, 투입 인원의 범위를 테일링 필요하다. 기술 환경 마찬가지죠. 방법론, 보유기술, 구성원의 능력 등에 다를 경우에 테일러링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부 기준과 외부 기준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설명을 했을 때 무슨 내부 기준의 설명인지. 외부 기준은 법적 제약 사항이죠. IT 컴플라이언스 등과 같은 다른 테일러링이 필요하다. 이 컴플라이언스라는 건 뭐죠? 회사 내에 규정이나 규칙, 규범 같은 걸 말하죠. 그러니까 IT에 관련된 규정, 규칙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경우 테일러링이 필요하다. 표준 품질, 다른 경우에 테일러링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테일러링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이 두 개를 정확히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보안 개발 방법론입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사용자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하고 검사를 하고 유지보수하는 일정 시간의 개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보안을 추가하자. 지금은 여러 가지 형태의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워낙 정보를 많이 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단체나 업체가 그리고 회사가 많기 때문에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보안적인 요소를 항상 고려해서 개발하자 하고 나온 것이 이제 이래 네 가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MSSDL은 스퀘어라고 하는 거죠. S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런 형태로 보안 구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제안한 것이 바로 MSSDL이다. SDL. 보안 수준이 높은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MS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 라이프 사이클이다. 그러니까 MSSDL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까지는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세븐 터치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7가지 형태를 고려하라. 실무적으로 검증된 개발 방법론의 하나로서 소프트웨어 보안의 모범 사례를 SDLC에 통합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생명주기 방법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실무적으로 실제로 쓰는 것 중에 일곱 가지를 고려해봐야 된다. 일곱 가지를 터치해봐야 된다. 세븐 터치 포인트예요. 포인트. 자, 그것이 뭐가 있는지 보죠. 코드는 검사해야 된다.
코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악성 코드가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아키텍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또 침투를 한번 테스트해 봐라. 외부로부터 공격이 되는지 그 프로그램을 확인해 봐라. 우리 회사에 홈페이지가 있다. 은행 홈페이지, 홈페이지가 있다. 은행 홈페이지의 코드를 확인해 보자. 코드 리뷰. 일곱 가지가 있는 거죠. 구조가 문제가 있느냐. 일반 표준화된 구조와 차이가 있느냐. 위험한 구조는 어떤 거냐. 이런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침투가 되는지. 유형 기반의 보안 테스트도 해봐야 되겠고, 악용 사례를 한번 시뮬레이션해서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어떤 위험성이 있고 어떤 치명타가 있는지를 점검해보자. 보안 요구사항은 어떤 것들이 존재할 수 있고 더 많을 수 있냐? 만약 10가지가 있다면 10가지를 다 할 수 있느냐? 비용 문제가 있다면 뭐 7가지를 해보자. 뭐 이런 형태에 고려해봐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운영해야 된다. 이 7가지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더라. 이렇게 제안한 것이 바로 세븐 터치 포인트예요. 7가지 아닌 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LASP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초기 단계부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프로세스로서 활동 중심 역할. 그래서 이미 사용 중인, 개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운영하고 있는 그런 개발 과정, 수행 중의 어떤 프로그램에서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뭐냐 하냐면 개념을 정리하고 각각의 역할, 기능별로 어떤 기능, 역할, 어떤 개발자들의 역할 아니면 사용자들의 역할, 그다음 활동을 그 활동에 대한 평가가 보안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뭐 아이디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지, 비밀번호를 갖다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정말 실제로 구현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 취약성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지고 처리해주는 그러한 형태의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역시 이것도 다섯 가지 아닌 걸 찾아라 하면 나와 찾을 수 있어요. 다음 CWE라고 하는 것은 취약점을 유발할 원인 일곱 가지를 정지한 방법론이다. 취약점이 일곱 가지가 있다.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대책을 세워서 문제가 없게끔 제한한 그런 모델이다. 원인은 입력 데이터 검증을 해야 된다. 입력 데이터라는 것은 분명히 뭐야? 뭐 게시판이라든지 악성 코드를 집어넣어서 처리하거나 아니면 오버플로우, 버퍼 오버플로우 같은 거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말 입력된 것보다 큰 값이 들어왔을 때 처리가 제대로 되는지 이런 거 검증해야 되겠고, 보안 기능 단위가 있어야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고, 시간 및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지, 현재 상태나 이전 상태나 뭐 버전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오류 처리, 내가 사람의 이름을 입력하는데 쭉 100개, 200개 이름을 입력해도 에러가 없는지, 디스크 상에 문제가 없어도 에러가 없는지, 에러 메시지는 어떻게 주는지, 그러니까 버퍼 오버플로우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코드 품질이나 캡슐화. API라는 건 뭐죠? 어떤 응용 프로그램, 라이브러리가 있지 않습니까? 컴포넌트라도 있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나가 직접 다 짜는 게 아니라 미리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나 컴포넌트를 쓸 때 그걸 사용하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API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악용이 되는 사례가 있지 않는지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돼. 역시 이것도 일곱 가지 원인이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